오늘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. 현재 아침 기온은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며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. 낮 기온은 창원 7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.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오늘 서부 내륙엔 종일 오락가락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낮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.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습니다. 현재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소낭눈이 내리고 있고요. 그밖에 경남 대부분 지역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동쪽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.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낮 기온은 밀양 7도, 통영 8도에 그치겠습니다. 이 서부 지역은 사천과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소식이 있겠습니다. 이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진주 6도, 사천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는데요. 물결이 0.5에서 최고 2.5m까지 이겠습니다. 내일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. 그 밖의 지역도 눈날림이 예상됩니다. 이번 주까지는 계속 추위가 이어지겠고,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비소식이 있겠습니다. 이상구보였습니다